해외채권 한국투자앱 이용 방법 안내 전 해외채권 매수화면과 잔고에 대한 안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국투자앱 해외채권 가상투자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. 먼저 한국투자앱에서 상품 채권 RP 발행어음 장외 해외채권을 터치합니다. 해외 탭을 선택 후 투자 성향을 확인합니다. 상단 투자 성향별, 국가별, 회사 또는 국공채별 기준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채권을 터치합니다. 연, 개인 세전, 세후 및 채권 기본 정보가 제공되며 가상 투자를 터치합니다. 상세 수익률은 뒤에서 재차 안내하겠습니다. 이번 예시 투자 수량 $1,000 미국 국채의 경우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기준 통화는 달러로 선택하겠습니다. 상황 구분을 선택합니다. 매수 일자 및 매수 단가, 환율은 기준 통화를 달러로 선택했으므로 1로 제공됩니다. 참고로 기준 통화 원화 선택 시 최초 고시 환율 기준으로 제공됩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자 구분 선택 후 예상 결과 보기를 터치합니다. 예상 투자 수익 및 가상 매매 내역 정보가 제공되며 세후 실 수령액은 입력한 환율 기준 만기 상환 금액 플러스 세전이자 마이너스 원천 징수 금액이며 $1,000 플러스 $10 마이너스 $1.16에서 $1,008.84입니다. 총 투자 수익률은 $1,008.84 나누기 매입 금액 $973.3724 후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은 3.64%입니다. 상세 내역을 원할 경우 현금 흐름표를 터치합니다. 해당 국채는 만기 24년 12월 표면 이율 1% 6개월 이표채이므로 수량 $1,000 곱하기 1% 나누기 2를 하면 6개월 단위 $5 이자를 수령하며 보유 기간에 따른 과표가 생성되며 만기 상환 시 만기 상환으로 표시됩니다. 우측 항목에는 보유 과표 및 세율이 제공되며 2024년 12월 15일 원천 징수 예상 소득세 금액은 $5에 곱하기 14%는 $0.7이며 $0.7에서 곱하기 10%에서 $0.07 주민세가 발생되며 합하면 총 $0.77 원천 징수 금액입니다. 참고로 6월 15일에 원천 징수 금액은 3월 14일 매수에 따른 보유 일수 기준 과표로 제공됩니다. 세후 예상 실수령액은 $5 이자에서 원천징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공되며 만기 상환 때 매수한 $1,000 채권이 실수령액으로 입금됩니다. 앞에서 안내드린 연 개인 세후 수익률의 경우 $1,000 수량 및 매수 단가 $97.34이므로 매수 금액은 $1,000 곱하기 $97.33 나누기 100을 하면 $973.3가 매수 금액입니다. 따라서 1,008.84-973.37240 나누기 276 곱하기 365 나누기 973.37240 곱하기 100은 4.81%가 연 개인 세후 수익률이며 연 개인 세전 수익률은 4.81 나누기 0.846을 해주면 5.68%가 나옵니다. 참고로 안내해드린 채권은 할인율에 의한 15.4% 세금이 없는 채권을 안내하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는 할인율에 대해 보유기간 과세되며 채권 발행 시점에 할인 발행된 종목의 경우 할인율에 의해 15.4%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채권의 경우 만기 상환 시 할인이자 차감 후 지급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한국투자의 미국 채권 매수 화면입니다. 채권 선택 후 기본 정보 확인 후 중개 매수를 터치합니다. 투자 성향 확인 후 매수 가능한 계좌를 선택합니다. 저는 해당 채권을 매수해 보겠습니다. $100 수량 기준 채권 매수 단가는 $97.12이며 $100 곱하기 97.12 나누기 100은 $97.12 매수 금액입니다. 만약 환전이 필요한 경우 환전 버튼을 터치합니다. 확인 후 환전 신청을 터치하여 마지막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.
환전 완료 후 원하는 수량 또는 금액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터치하고 해외 채권이 처음일 경우 해외 채권 상품의 주요 내용과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 종목명 및 투자 기간, 신용 등급 확인 후 투자 대상 및 수수료도 터치하여 확인합니다. 투자 위험 및 불이익 확인 필요 터치 후 투자 위험 및 불이익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핵심 설명서 및 확인사항 상세 보기 후 주요 내용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. 상품에 대한 질문 확인하고 답변 선택을 해야 하며 최종 확인을 터치합니다. 상품 정보 및 신청 정보 확인 후 매수 완료 터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. 계약 내용 체크한 다음 화면 저장 버튼 터치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. 나의 채권 메뉴 거래 내역 취소 탭에서 해외 선택 후 거래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취소의 경우 취소 가능한 날짜 내에서 가능합니다. 취소 터치 후 거래 취소를 터치하면 취소됩니다. 매수 결제일에 알림톡으로 채권 거래 내역이 제공됩니다. 다음은 토스뱅크 해외 채권 매매 방법입니다. 토스뱅크 앱 접속 후 하단 전체 터치 채권으로 목돈 굴리기에서 한국투자증권 미국국채 터치 미국국채 투자정보 확인 후 구매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. 다음은 한국투자 앱 잔고 화면입니다. 상품 채권 RP 발행어음에서 나의 채권에서 자산현황 해외 탭에서 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. 채권 터치 시 추가적으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해외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